파리에서도 샹젤리제에서 그걸 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갖고. 맥은 좋은 점이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콘서트도 막 초대하고. 봉주르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역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잔하고 맥하고 국민 형제와 함께 했는데요. 어머 맥! 보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안경 끼고 오늘도 안경 끼고 내가 지난번에 물어본다고 깜빡 잊었는데 언제부터 안경 꼈어요? 한 며칠 전부터 했어요. 왜? 눈이 나빠졌어? 아니면 끼니까 멋있어서? 둘 다. 눈이 나쁜 건 아니고 그냥 학교 가서 그냥 필요할까 해서. 그렇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네. 근데 태가 너무 멋있는데 그 태 누가 골랐어? 제가 골랐어요. 정말? 제가 엄마가 고르지 않고 맥이 골랐어? 와, 우리 조는 안경 안 껴? 아, 저도 눈이 좀 나빠서 일단 안경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그럴 때만 껴요. 안 끼고.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안 끼고. 네. 오, 그렇구나. 저도 완전 멀리 있는 것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반에 앉을 땐 수업 잘 들으려 입는데 쓰는데 그 원래는 필요 없어요. 달거나 게임 해봤어요? 해봤어요. 잘해? 잘해요. 달거나 해봤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달거나가 미국에는 그런 게임 없지 않아요? 없어요. 없지. 네. 근데 달거나는 어디 가서 해요? 길에서 그 달거나 게임하는 거 파는 데 가서 해요? 아니면? 네. 그렇구나. 저희 요즘은 안 하는데 한국 처음 왔을 때에 친구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어디 놀러 갔을 때 그거 파는 아저씨가 찾았거든요. 근데 뽑기를 해가지고 뭐 성공하면 하나 더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매일 긁거나 하잖아요. 막 긁고 혀로 빨고. 네. 저는 그냥 몇 번 찍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뺐거든요. 근데 그때 성공해가지고 하나 더 먹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 그것 때문에 막 다 너무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그냥 단순한 게임인데. 그치. 네, 저희는 먼저 이제 해봐가지고. 해봤으니까. 맞아. 파리에서도 샹젤리제에서 그걸 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갖고 다들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맞아, 아주 잔이 잘 봤다. 안 해봤던 거니까, 그치? 그래서 코리안 게임 해갖고 한국 게임으로 해갖고. 그러면 우리 맥. 네? 달거나 게임 말고 뭐 할 줄 알아? 저 그 구슬치기. 구슬치기도 해. 그 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거 딱지치기 할 줄 알아? 딱지치기도 학교 오자마자 애들이 약간 딱지 주면서 처음에 한 6년 전에 애들이랑 막 딱지치면서 놀았어. 와, 그러면은 한국 게임도 많이 해봤네. 달거나 게임,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는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땅 따먹기도 해봤어. 근데 그런 게임들이 미국에는 없잖아요. 네. 미국 애들은 뭐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전자게임을 하나? 미국 애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치? 미국 애들은 보통 어떤 게임에 친구들하고 놀 때? 미국도 다 약간 미국만의 게임이 있거든요. 약간 한국의 공기랑 비슷한 뭐 잭스 있고. 공기 게임 비슷한 것도 있고. 네. 미국은 이제 뭐 보드 게임, 그래 진짜 약간 뭐 운동 게임 그런 것도 다 있고. 네, 그냥 나라마다 게임이 조금씩 다른데 다들 비슷해요. 다들 비슷해요. 네. 그러면 한국 게임도 둘 다 되게 좀 잘하는 것 같아. 반에서 잘해? 네. 반에서 챔피언? 약간 아니, 게임마다 다른데 몇 개는 자신 있어요. 몇 개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친구랑 같이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게임을 만들어서 어디 보여줘? 어머! 양말 장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 여기 카메라에다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양말 장난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글자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단어를 뺏고 막 그렇게 하는 재밌는 게임이에요. 나 하나만 볼까? 어머! 근데 이거는 어머! 비읍!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읍.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이걸로 단어를 맞추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뒤에 해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서 뒤집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구구단 이렇게 해서 구구단이라고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가져가고 구를 고로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건 단어가 아니니까 안 돼.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줬어? 친구가 같이 만들었어요. 친구랑
친구랑 우리 맥이 만든 게임이야? 아, 아니요. 아, 만든... 친구가 네. 그러니까 친구. 저희가 아는 사람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이게 제가 말했듯이 그 조금 다른데 비슷한 게임들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에 스크래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뭐 ABCD의 글자가 있고 서로 막 조합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거를 그걸 좀 변형해서 한국식으로 만들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만든 게임이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 근데 자라고 매고 뭐 한국 사람들 같이 잘하니까 그지? 한국 애들하고 같이 붙어도 이기겠다. 네. 저번에 맥이 외발 자전거 타는 거 배운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잘 타요? 네. 어느 정도 잘 타요? 제가 오래된 게 아니라서 그냥 한 여기 그냥 계속 돌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점프는 못 해요. 점프는 아직 못 하고. 그리고 뒤로도 못 가요. 아직 못 근데 가.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뒤로도 가죠. 네. 오케이. 저는 이거는 이미 다 통달했죠. 마스터했지? 어떤 거예요? 외발 자전거? 아, 저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네. 아, 저는 옛날에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치. 포기해. 나도 아직까지 못해. 디디애가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내가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억지로 나를 자전거 타와서 그때 내가 막 울면서 떨어졌다. 넘어지고. 타기만 하면 넘어지고. 아, 저는 일반 자전거는 잘 타는데 잘 타? 외발이 일반이랑 완전 달라요.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네. 균형을 잡는 게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쏠리니까. 그렇지, 쏠리니까. 나 안 할래. 나 두발 자전거도 못 타는데 외발 자전거는 그치? 그 순간 그치? 내가 이렇게 최정아의 랑데부 이 채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세네갈 아프리카 나라죠, 그죠? 세네갈계의 프랑스인 유튜버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사는 지 지금 4년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PC방 너무너무 좋대. 근데 나는 솔직히 PC방은 혼자 가서 PC방에 가서 노는 줄 알았더니 친구랑 같이 만나서 PC방에 가서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찜질방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맥하고 잔한테 PC방하고 찜질방에 대해서 가봤는지 또 갔다면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얘기 좀 해볼까? PC방은 저희가 약간 많이 갔진 않아요. 저희가 한번 둘 다 처음으로 가본 게 언제야? 몇 년 전에 방송으로 외국 친구들 한국으로 와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때 한번 외국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가지고 다 같이 게임하면서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 네. 그러니까 역시 PC방은 내가 잘못 생각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이 가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구나. 그건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약간 뭐 진짜 게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약간 혼자 게임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저희는요 그냥 친구들이랑 좀 놀고 약간 시간 보내려고 다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약간 게임에 집중하는 것보다 친구랑 좀 약간 같이 하는 게 재밌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우리 맥은? 아, 저는 PC방 갔을 때 제가 10살 때 정도였거든요. 저희 촬영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12살 더 많거나 그래가지고. 아, 나이 제한이 있구나.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모든 걸 다 냈는데 그 계정을 만들었는데 저기에서 시간 다 보냈어요. 계정 만들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네. 아유, 속상해. 그러면은 그 PC방에서는 계정 만들느라고 시간 다 갔고 그다음에 침질방은 가봤어? 아,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다른 친구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찜질방을 많이 갔어요. 한국인 친구? 네. 그 한국인 친구 저랑 나이 같고 걔 동생도 아예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맥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네, 많고요. 그러면 네 명이 다 같이 가면 재밌었겠다? 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막 놀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저희 네 명 따로 놀고 그 할아버지랑 그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같이 근데 그때 저희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죄송한데 저희는 막 이제 뭐 애들이고 다 어리니까 막 뛰어놀면서 약간 소리 지르고 약간 물놀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
근데 찜질방에서 그냥 막 앉아서 막 쉬기도 하는 쪽에 해서 물 튀기고 해서 근데 아무래도 그때 저희가 한국에 잘 못해서 그 친구랑 영어로 대화했거든요. 그렇지 초기니까. 네 이제 영어로 약간 막 돌아다니면서 약간 장난하고 뭐 뛰는 뭐 외국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뭐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맥은 어떤 기억나? 저도 그거 했는데 그 촬영을 가봤거든요. 근데 저기 찜질방에 재밌었는데 그 음식이 많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막 식혜가 있고 계란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놀고 음식도 먹고 네. 그 다음에 가면은 옷을 갈아입어요?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그냥 거기서 제공한 거기서 제공해주는 옷을... 팬티랑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네. PC방, 그 다음에 그 찜질방, 빨래방 가봤어? 빨래방은 그 한국 처음에 왔을 때 아직 그치, 그, 아직? 네, 아직 호텔이나 뭐 약간 집을 좀 옮겨 다니고 있을 그렇지요. 때 그때 사용해 봤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아예 그때 그냥 같이 가서 엄마 아빠가 빨래 넣고 이제 기다릴 때 그냥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거 보면서 놀아가지고 기억은 많이 없는데 그때 재밌었던 걸로 재밌었던 기억해요. 재밌었던 거지. 그래서 놀 수 있으니까. 놀 수 있으니까 그렇지. 혹시 한국에서 재밌게 보는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TV 같은 거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것만 보게 했거든요. 한국말로 된 거? 네, 근데 요즘에는 영어를 까먹지 않게 영어 드라마만 보게 해요. 너무 재밌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미국 거 더 많이 보게 영어로 된 거? 네. 저는? 제가 좀 원래부터 미국 약간 뭐 코미디나 미국 그런 약간 TV쇼만 봤었거든요. 이게 전 정확하지 않은데 한국에 약간 뭐 시트콤 그런 TV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한국에도 생기면 좋은데 그래서 약간 외국 거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특히 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국말 배우느라고 한국 드라마 보고 지금은 영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된 드라마 보고 너무 재밌다 그치? 근데 우리 좌는 아직까지는 영어를 잊어버릴 상황은 아니죠? 튼튼하죠? 네. 그치? 맥은 완전히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아. 지금은 어느 언어가 더 편해요, 맥은? 한국어. 한국어가 더 편해. 저는? 영어요. 영어가 더 편해. 확실히 언제 한국에 왔느냐에 따라서. 그치? 맥은 어렸을 때 왔으니까. 둘이 형하고 동생이니까 매일 같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니 맥을 볼 때, 정말 이거는 참 맥이 좋은 점이다.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장점하고 단점 얘기해 볼래? 그 다음에 맥은 또 쟈에 대해서? 맥은 좋은 점이요. 맥이 약간 항상 약간 새로운 걸 약간 도전하고. 그치. 조금 전에 그 양말. 네. 아니, 그리고 뭐 외발도 하고 카림바도 그치. 하고. 카림바도 하고. 되게 네, 신기하고 새로운 걸 많이 해보고. 네, 항상 긍정적이고 그래서 좀 좋아요. 그리고 혹시 뭐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없어? 약간 새로운 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맥 방에 가면요. 맥 방 이쪽은 뭐 큐브 있고요. 이쪽은 카림바 있고 이쪽은 그 외발 자전거 있고 이쪽은 뭐 보스 게임 있고 이쪽은 진짜 뭐 비디오 게임 있고 이쪽은 뭐 축구공, 농구공 있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는구나. 약간 좀 정도껏 그치? 그러면 우리 맥이 봤을 때 형의 장점하고 단점은? 장점은 같이 말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친절하고 좋고 그래요. 단점은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불어를 너무 좋아해갖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10년을 살았고 또 한국에 돌아왔더니 드디어 프랑스 사람을 만나서 또 계속 불어를 하면서 이제 불어권 관련 생활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존 같은 경우는 이제 먼 미래의 얘기긴 하지만은 혹시 어디 뭐 유학을 간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나라 있어요? 아마도 유학을 가면요 중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그 중국.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이 이제 있어요. 중국어 수업 신청할 거예요? 네, 그 중국어 또는 일본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안 그래도 한자를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중국어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면요 나중에 중국도 한번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쵸 이제 중국어도 한번 공부해볼 생각이에요. 그치 중국이 진짜 뭐 아시아에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쵸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배워두면 좋죠 그쵸? 와 중국 그 다음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지만 우리 맥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형은 중국 가고 싶은데 맥은 어디 가고 싶어요? 독일이요. 독일? 네. 왜 독일? 옛날에 저희가 독일에 친구들이 많고 요즘에 한국이랑 영어를 하니까 독일어를 까먹어서 다시 가려고 다시 가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 여행은 지금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아니 어디 외국에 약간 비행기 타고 가면 좀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배를 타고 한번 제주도를 갔다 왔었거든요. 배 타고? 네. 오. 배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 제주도 갔다 온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한국 내에서 약간 뭐 배 타고 어디 제주도 가?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그렇구나. 우리 맥은? 저도 제주도 가고 싶고 하와이. 하와이는 배 타고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야지. 네. 하와이 가고 싶구나. 근데 저희가 예전에 저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파인애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와이의 파인애플. 하와이 그 스노콘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되게 맛있고요. 맛있고 스노콘. 네. 먹고 싶어 못 먹어봤어. 저도 하와이 다시 가고 싶어요. 너무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나도 빨리 코로나 끝나서 하와이 가도. 그리고 하와이에 친척들도 있어요? 아 친척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친척들이랑 하와이를 하와이에서 갔었어요. 갔구나. 왜냐면 가운데에서 만나는 거니까.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네. 빨리 우리 코로나 끝나기 기도합시다. 우리 여행할 수 있게. 나는 요새 디디에가 아주 막 그냥 학을 뛰는데 그 트롯맨 할 때 그 다음에 국민가수 할 때 밤에 12시 막 1시까지 TV를 보고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잔이나 맥이 좋아하는 한국 예능 프로 있으면 얘기 좀 해볼까요? 하나 둘셋 대한민국인. 아 그렇지 둘이 출연했으니까. 네. 그렇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요새는 어떻게? 아직도 계속 출연하고 계속 보고 있고. 있어요. 얼마만큼? 3-4년 하고 3-4년 한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겠다. 네. 그 특히 그 출연하고 그것도 계속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은? 약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약간 대기실에서 다른 출연자들이랑 약간 놀고 대화하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재밌고요. 방송 내에서도 퀴즈를 푸는 게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요. 그렇지. 근데 퀴즈 푸는 거 보니까 둘 다 너무너무 잘 푸는데 그거 풀기 위해서 매일매일 집에서 여러 가지 공부해요? 아니면은 그냥 기본 실력으로 출연해요? 기본 실력. 기본 실력?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퀴즈들이 너무 좀 랜덤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 있는 상식으로 풀거나 좀 약간 창의성 같은 걸로 풀거나 해야 돼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은 사람은? 같이 출연한 사람들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장훈이라는 가수거든요. 가수 알아. 그 사람이 그 거의 방송에 나올 때 뭐 끝나고도 저희랑 뭐 잠깐 대화를 했었거든요. 키 크고 노래하는 분 아니에요? 맞아. 근데 저희가 되게 뭐 좋으셨나 봐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콘서트도 막 초대하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추석 때 한번 콘서트로 가가지고 저희한테 막 돈을 주면서 막 추석 돈도 주고 세상에 세뱃 돈도 다른 한번 불러서 주고 또 주고 저희 너무 착하게 해서 그분이 제일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있으면은 소원 세 개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어떤 소원 얘기할래? 우선 전부터? 뭐든지를 좀 잘하고 싶어요. 뭐든지? 약간 농구를 하면 뭐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하고 마이클 조던처럼? 네. 노래를 부르면 똑같은 마이클인데 마이클 잭슨처럼 노래를 잘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하고 싶은 걸 되게 잘하고 잘하는 싶다. 걸 네, 하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 맥은? 저도 제 형이랑 놀고 있을 때 한 건데 제 주머니에 뭐 생각하고 꺼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딘가에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1달러를 어. 그냥 100달러로 이렇게 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달러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100달러 하고 주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루퍼를 하게 된 게 딱 지니가 사라지잖아요. 그치? 그럼 다시 지니를 가져가요. 그렇게? 아이고 참.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또 전하고 맥하고 그죠 국민 형제들하고 게임서부터 한국에서의 경험서부터 또 앞으로의 그 희망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우리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만나서 많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곧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네. 아리랑또 네.